헐 대박 다람쥐가. 헐 진짜 대박 다람쥐가. 카메라에 다람쥐 나와요. 다람쥐가 있네. 안녕 친구들, 나는 상엽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오래 기다렸지?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? 첫 번째 질문, 미디어 금식난 상엽아, 너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. 상엽이의 하루 루틴을 말해줘. 아 일단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합니다. 하루 일과를 쭉 보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또 책을 틈틈이 읽고, 그리고 하루 일과를 쭉쭉쭉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, 그리고 비타민을 꼭 챙겨 먹고, 그치, 그리고 잠에 드는 것 같은데.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. 다음! 예전에 CM송 가이드를 했다고 했잖아. 상엽이 버전의 가이드송을 불러줄 수 있을까? 아! 이게 이거 기타 코드를 모르긴 하는데 그 토레타라는 음료수 광고가 있어. 지금 광고되고 있는 노래는 토레타가 좋다. 야 이거잖아. 내가 있을 때는 토레타 누구십니까? 과일 수분 누구십니까? 과일 수분 들어오세요. 토레타 누구십니까? 과일 수분이 들어간 토레타입니다. 약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와 그 노래 형이 했다고? 이걸 가이드를 내가 한 게 나가진 않았는데 가이드 내가 했어. 대박이네. 이거랑 신차장기 렌터카. 예? 신차장기 렌터카. 예? 신차장기 렌터카. 예? 신차장기 렌터카 이것도 가이드를 내가 했었어. 아 진짜? 신차장기 렌터카 이것도 가이드를 내가 했었어.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는 얘기지. 상엽 껌딱지, 상엽 분신으로 불리는 노랑 텀블러. 찌그러진 것 없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. 이거 나 지금 갖고 왔는데. 아, 몇 호죠? 저거 지금 한 4호대잖아요? 8호인가요? 아니 아니야. 이 친구가 그때 썼던 게 아마 그때가 걔가 5호였어요. 5호였던 거. 3호였나? 3호였고 얘가 지금 6호 정도 될 것 같은데. 지금 근데 어떤 분이 이 텀블러 케이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오래 쓰고 있어. 사실 안에는 다 깨져있을 수도 있어. 아니야 완전 깨끗해. 오 진짜? 맞아 나 이거 어제도 씻는 거 봤어 이거. 맞아 그래서 원래는 내가 깨져서 바꿨는데 전에 썼던 거, 그러니까 5호 친구는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 새 걸로 그냥 바꿔줬어. 교체 주기가 돼서. 그러면은 그거 CM송 만들어주세요. 텀블러 CM송 만들어주세요. 지금 당장 만들어주세요. 당장이요? 네. 아 예. 빨리 텀블러가 좋다. 텀블러가 좋다. 텀블러가 좋다. 역시 노할게요. CM송의 장인. 텀블러가 좋다. 자작곡 부자 상엽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자작곡은 뭐야? 이건 저희가 맞춰볼게요. 맞춰보세요. 나는 2번. 내 모습 이대로. 나는 3번. 너를 내어줘. 오. 근데 나는 내 노래는 다 좋아하거든? 가장 자주 듣는 거는 나는 별을 내어줘를 제일 많이 듣긴 해. 개인적으로 별을 내어줘 그 노래를 만들 때 기분이 좀 생각이 많이 나서 되게 산책하면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. 무슨 기분이었어요? 굉장히 센치하고 약간 가사에 뭔가 몰입이 될 수 있는. 패스. 상엽이에게 왈왈이란? 나에게 왈왈이란? 나에게 왈왈이란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고,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고,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지. 부끄럽지만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없지 않았을까? 그리고 항상 너희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선물들 말고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또 무대에서 관객석에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아주 힘이 많이 든답니다. 그래서 나에게 왈왈이란 나의 세상? 이런 걸 좀 쓸 것 같아. 고마워. 굿. 너 혹시 나 좋아했었냐? 아니. 근데 왜 사랑했었어? 사랑했었어.
맛있도록 우주가 다 터져나가도록. 터져라 그냥. 터져라 그냥.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.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. 사인을 해볼까? 자기도 힘들었어. 아 열심히 살았어. 오늘 내가 봤을 때 오늘 열일했어. 사인해볼게. 아 이게 땀이 나냐. 아 진짜 웃기네. 짠. 만나서 반가웠어 얘들아.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영상 끝까지 재밌게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. 팬바타 화이팅! 안녕!